지금까지 살펴본 발견 가운데 몇 가지는 이 친숙한 유기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테리오 파지죠. 다음에 발견해도 이것의 도움이 컸습니다. 수십 년간 박테리아는 박테리오 파지의 침입에 속수무책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 과학자들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냈죠. 어떤 박테리아는 실제로 박테리오 파지에 의한 감염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962년 미생물학자인 베르노 아르보가 처음으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 DNA를 주광내어 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효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효소가 바이러스의 활동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한 효소라 불리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려는 사람 가운데 미생물학자 해밀튼 스미스도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던 1972년 박테리아와 박테리오 파지를 함께 배양하다가 이 바이러스의 DNA가 끊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스미스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선 해당 제한 효소를 정제하고는 이 제한 효소가 DNA에 어디를 절단했는지 정확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 효소는 바이러스 DNA의 같은 위치를 반복적으로 절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최초로 특정 위치를 절단하는 제한 효소가 발견됐죠. 제한 효소의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DNA 분자를 잘라내 말 그대로 자연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일종의 분자 가위를 갖게 됐습니다. 실로 대단한 성과였죠. 인간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DNA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기법을 다루는 이른바 재조합 DNA 연구는 오늘날 유전공학의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해밀튼 스미스의 발견 이래로 수백 개에 달하는 제한 효소가 밝혀졌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여러 분야에서 재조합 DNA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효가 뛰어나고 저렴한 신약의 개발에서부터 수백만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인체 인슐린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